이 다음부터는 베가스에 있는 프리셋을 이제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프리셋.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베가스가 돼 있으면 가장 기본 세팅이 이 프로젝트 미디어라고 했죠. 그 옆에 보면은 익스플로러라고 있어요. 익스플로러. 이거는 거의 안 써요. 안 써도 돼요. 제 경험상 그냥. 저는 안 써요, 그냥. 뭐 나중에 쓰게 되면 쓰는데 저는 쓴 적이 없어요. 왜냐면 굳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옆에 세 번째 거. 트랜지션. 요건 많이 쓰죠. 트랜지션. 트랜지션 맨 처음 쓰실 때 3D 블라인드 옆에 보이죠? 3D 블라인드 보이고 옆에 모르면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클릭해 보면은. 이 효과들인데 맨 처음에 3D 블라인드 누르면은 3D 블라인드 효과 중에 기본적으로 프리셋이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가 샘플이고 두 번째 게 레프트 라이트죠. 이게 뭐야?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어떤 모양인지 바뀌죠. A는 앞에 있는 사진이고요. B는 뒤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럼 딱 바뀌었을 때, 아, 이거 효과 주면은 사진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알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스핀 누르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문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근데 프리미어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영어만 있어요, 영어만.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은 아, 스핀 효과 주면 되겠다 하겠지만 이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효과를 직접 줘봐야 돼요. 주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렵죠. 근데 베가스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그냥 딱 직관적으로 알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프리미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걸 모르기 때문에. 혹시 지금 건안 그럴 수도 있어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하고요. 근데 뭐 방송 나가는 게 아니니까. 하여간 베가스는 이렇게 좀 친절한 면이 있습니다. 처음 사람 쓰는 사람들이 쓸수 있게. 그러면요, 제가 트랜지션을 주고 싶어요. 3D 블라인드에서 스핀 모양을 주고 싶어요.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가 바뀌는 장면 있죠? 아까 원래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원래는 그냥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냥 점점 없어지고 점점 나오는 것들. 근데 이번에 스핀을 넣고 싶어요. 스핀. 그러면 이거를요 명령어를 끄집어다가 밀려가지고 네 명령어를 이 끄집어서 이 fade in fade out 값 준대 있죠? 갖다가 마우스로 갖다 대세요. 만약에 fade 값이 없는 곳에 갖다 대면요 안 돼요. 이렇게 이거 표시가 나요. 효과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꼭뭐 이게 fade 값이 뭐 fade in이건 fade out이건 fade 값이 있는 곳에 가야지만 효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효과를 이번에 주고 손을 떼면 이렇게 비디오 이벤트 FX 창이 뜹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막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프리셋을요. 근데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이건 나중에 많이 익숙해지면 그때 내가 건드리고 우선은 그냥 써도 돼요. X로 지우는 거예요. 위에 X 지우는 거죠. 그럼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요?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여기에 아까는 그냥 fade in, fade out에서 이게 트랜지션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들어가죠. 3D 블라인드라고 효과가 있어요. 아, 효과 바꾸고 싶어. 딴 걸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크로스 이펙트 여섯 번째인가? 이거 여기서 내가 두 번째 크로스 줌 AB 슬로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다시 일로 갖다 주면 돼요. 그러면 앞에 게 없어지고 두 번째 거로 바뀌어요, 이렇게. 요 효과 주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 좀 바뀌는 겁니다. 트랜지션이 안에 되게 많은데, 그 속성은 다 달라요, 다.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X를 눌러서 지우고.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은 사실은 작업을 많이 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사진 되게 겹치고 효과 하나 준 거예요. 근데 이 효과 하나 준 것도 사실은 이제 컴퓨터로서는 부담을 갖기 시작해요. 부담을.
그러니까 이런 효과도 주고 나중에 이제 비디오 FX 효과도 주고 효과를 많이 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컴퓨터가 되게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성능이 컴퓨터가 좋지가 않으면 막 버벅거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프리뷰를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자연스럽지 않고 막 끊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영상으로 만들고 나면은 전혀 끊기지 않아요. 다만 여기 프리뷰에서 볼 때만 끊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컴퓨터가 만약에 성능이 괜찮으면 문제가 없는데 성능이 조금 힘들어. 아, 근데 성능이 좋아도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난 프리뷰 창으로 좀 진행하는 걸 깔끔하게 보고 싶어요. 깔끔하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프리뷰 창에 보면은 옆에 해상도가 굿 이렇게 굿 굿이 옆에 표시를 누르면은 세팅하는 게 있어요. 드래프트, 프리뷰, 굿, 베스트 있죠. 베스트로 하고 풀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원본 영상 그대로 보는 거예요. 원본 영상. 내가 영상 만들었을 때이 영상을 꽤 고화질로 만들었을 때그 모양 그대로 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부담이 되면 이게 막 버벅거리거든요. 그때 요 해상도를 낮추는 거예요. 베스트 풀로 하지 말고 굿에서 뭐 풀이나 혹은 뭐 하프 혹은 쿼터 정도로 낮추거나 아니면 제일 형편없는 게 드래프트. 드래프트에서 쿼터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화면이 막 이그러지죠? 이그러지는 대신에 끊기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영상 만들 때. 그러니까 내가 상황 보면서, 그러니까 막 괴롭지요. 내가 컴퓨터가 좀 좋은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이 막 생기죠. 컴퓨터를 좋은 거를 쓰는 이유가 사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좋은 거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윈도우 그냥 웹 서핑하고 그냥 인터넷 하고 그런데 컴퓨터 좋은 거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거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를 좋은 거 써야 되는 사람은요, 오락하는 사람들. 오락하려면 컴퓨터 좋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오락만큼 또 컴퓨터 좋아야 되는 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상 편집. 뭐 컴퓨터 좋아야 돼요. 그래서 사양이 이때는 필요합니다. 영상 편집 제대로 하려면 컴퓨터를 사양이 있어야 돼요. 데스크탑, 노트북으로도 하는데 노트북도 요즘 좋은 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웬만한 건다 되죠. 게임용 노트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면은 괜찮죠. 그렇게. 근데 프리뷰어는 보통 보면은요, 베스트 안 하고 그냥 굿에서 그냥 뭐 하프 정도 해도 보이는 것도 괜찮고 깔끔하고 괜찮아요. 아니면 굿에서 그냥 풀 정도 해도 베스트까지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거만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겸손하게 한굿 정도로 하고 작업을 하셔도 무난하게 진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옆에 있는 그 공간들 있죠. 네 군데인가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에다 다 한번 효과를 줘보세요. 다 한번 아무거나 들어가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효과. 그리고 Shift F12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연스럽게 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효과가 주는 거죠. 근데 효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바꿀 때는 그냥 위에다가 두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냥. 없었던 걸로.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베가스 14까지는 여기 아이콘이 그냥 다 한눈에 보였어요. 근데 베가스 15부터는요 깔끔하게 디자인을 하면서 필요한 아이콘을 다 숨겨놨어요. 다 숨겨놨어요, 하나하나를. 그리고 아이콘을 다 꺼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타임 리스트 있죠. 여기 1번 여기 보면 옆에 이 빨래판 모양이 있어요. 이걸 버거라고 해요, 버거. 이거를 클릭하면은 맨 밑에 에디트 비저블 버튼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한 다음에 그냥 쇼 올로 보세요. 그냥 다 나오게. 이거 왜 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가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또 이미지도 지금 이미지에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몇개 나와 있어요, 이미지에? 저랑 똑같이? 아, 두개 있군요. 이것도 옆에 버거, 이 빨래판 모양 누르면
옆에 Edit Visual 버튼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불러오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위에 거 3개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위에 거 우선 3개만 기본으로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게 FX, 두 번째 게 이벤트 팬클럽 있는데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 옆으로 가서요. 옆으로 가서 지금 효과 준 거 있죠? 전 크로스 이펙트 효과를 줬어요, 여기에. 이 옆에 보면은 이 꽃갈 모자 모양이 있죠? 이게 트랜지션 속성이에요. 꽃갈 모자 모양이 안 보이는 분들은 지금 이미지가 너무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이걸 작게 이렇게 하죠? 아, 보이네? 아, 그냥 보이네요, 무조건. 이거 누르세요. 이걸 누르면 창에 떠요, 이렇게. 그럼 아까 처음 창의 모습이죠? 여기서 상단, 우측 상단에 보면요. 이렇게 아이콘 표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 플러스 표시가 있고요. X 표시가 있어요. 이 X 표시를 누르면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없어졌죠? 그런 식으로.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작업하면서요. 저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쵸? 작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장을 수시로 해야 돼요. 수시로. 왜냐면 막 날라가요. 이게 꺼지고 이유 없이. 불안하죠. 그런 게 불안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다른 프로그램도 막 깔려 있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애플을 많이 쓰나 봐요. 애플은 그런 게 덜하잖아요. 근데 윈도우는 그런 게 많아요. 베가스 자동 저장이 되는데 믿을 만하지가 못해요. 되긴 돼요. 되긴 돼요. 그리고 갑자기 확 꺼지잖아요. 다시 키면은 살아나기도 해요. 근데 그거 믿고 알았다가는 낭패를 당해요. 낭패를. 그래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파일에 가면은요. 파일. 세이브와 세이브 에즈가 있죠. 세이브와 세이브 에즈. 차이 아시죠? 처음 저장할 때는 똑같은데 예, 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이름 저장할 거냐, 덧입힐 거냐, 이거예요. 세이브는 똑같아요. 세이브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세이브 창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어디다 저장할 건지 선택하고, 오늘 우리 제가 드린 자료 그냥 안에다가 저장을 하세요. 시민이 마케팅 영상 디자인 안에다 넣고, 여기 파일 이름 넣고, 2018년 3월 21일 이렇게 했어요. 연습일 하고 저장 누르면 위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걸 지운 다음에 다 지우고 다시 작업할 때는요 이 파일 가서 굳이 베가스 들어가지 않고 이거 그냥 파일 클릭하면 열리겠죠. 근데 내가 집에 가서 하고 싶어요. 집에 가서.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컴퓨터를 한 거잖아요. 집에 가서 베가스 깐 다음에 하고 싶어요. 그럼 이 파일 갖고 가서 누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아,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으면 안 되겠다니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어. 다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소스가 없잖아요. 소스가. 그래서 가져가려고 하면은 내가 작업한 소스를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베가스를 할 때는 항상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어떤 폴더 막 들어가서 찾아서 갖고 오고 음악 갖고 오고 그러면은 낭패를 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폴더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내가 작업할 거는 여기다가 다 모아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지금 폴더 하나 모아져 있죠. 이 폴더를 그대로 갖고 가서 열면은 열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료가 한 곳에 모아져 있어야 돼. 한 곳에. 그래야지 작업을 이렇게 이렇게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전 베가스 기술에 한 20%밖에 모른다고. 80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책에도 없어요. 뭐 모르는 부분은.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혹시 알게 되는 분은 알려주세요. 저장했죠? 이게 저장입니다. 저장. 저장. 근데 이제 저장이 아니고 저장은 내가 이 작업을 이거 끝내고 또 와서 또 이어서 하려고 이어서 할 때 저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아 완전 끝났어. 이제 요거 이제 렌더링해서 이제 끝낼 거예요. 렌더링 한다는 거는 이제 완성된 영상으로 만들어요. 완성된 영상으로요. 뭐 WMV나 뭐 AVI나
뭐 MKV나 뭐 그런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렌더링이라고 해요, 렌더링. 렌더링을 해볼게요. 이거 여기까지 완성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전체를 지정해 줘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영상을 전체를 지정할 건지를 결정을 해 줘야 돼요. 위에 타임 리스트 있는데 빈 공간에서 마우스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제로 와서 이렇게 끌어주세요. 이렇게 끌어주면 노란색으로 영역이 지정되죠. 그 부분, 이 부분만큼 나는 렌더링을 할 거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지정해서 렌더링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많이 안 쓰고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는 거의 영상 내가 만든 거 전체 다 렌더링 할거 아니에요. 마지막은요. 그때는 그냥 위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하면 돼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면 전체가 지정이 돼요. 전체가. 근데 내가 실수로 만약에 이미지 하나를요. 저기 뒤에다가 모르고 얕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걸 있는 걸 모르고 내가 다 했다 해놓고 더블 클릭을 하면 저 뒤에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있는 데까지. 이러고 렌더링을 하면 여기 빈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다 블랙으로 나오는 거예요. 블랙으로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꼭 확인한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혹은 뒤에 걸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렌더링은 파일 들어가서 Save as 밑에 보면 render as라고 있죠. render as 누르는 거예요. 밖에도 아이콘이 있어요. 네 번째 render as 클릭. render as를 누르면 뭐 많이 있죠. 여러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코덱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는 그냥 처음 하는 거니까 가장 무난한 걸 쓸게요. 가장 무난한 건 뭐냐면 왼쪽에서는요 맨 밑에서 두 번째 Windows 미디어 비디오 V11이라고 써 있죠. 이게 가장 무난해요. 가장 무난하다는 거는 영상을 만들었을 때 화질 대비해서 용량이 적절하고 아주 크지도 않고 그리고 그 용량과 대비해서 화질도 나쁘지 않고 그냥 무난한 거예요. 무난한 거. 또 어떤 컴퓨터에서 클릭해도 다 열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걸 쓰냐면은 이걸 써요. 소니 AVC, MVC 이걸 쓰거든요. 근데 이걸 쓰면 또 좋은데 이건 이제 MP4인데 어디서 안 열릴 수가 있어요. 안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근데 WMV는 다 열려요. 어디서 해도. 가장 무난하죠. 이걸로 클릭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리셋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냥 여기서 쓸게요. 두개쓸 거예요. 두 개. 뭐냐면 하나는 512 킬로바이트 있죠. 아니면 4.8. 두개 중에 하나 쓰면 돼요. 보통 512는요 내가 인터넷에 올릴 때 인터넷에 그냥 조그맣게 해서 올릴 때 있잖아요. 그때 512 쓰는 거예요. 그512 사양을 보니까 512 클릭하니까 밑에 공간에 비디오 이게 나와요. 이 비디오의 이 값이 나와요. 30 FPS라고 나오죠. 그리고 크기는요. 320에 240. 320 조그만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 인터넷 나오는. 그리고 WMV이고 512 킬로바이트. 이거예요. 작은 용량. 요걸로 렌더링을 하면은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화질은 원본 영상 원래 제가 드린 사진은요 굉장히 고화질 사진이에요. 근데 그 고화질대로 안 나오겠죠. 화질이 다시 깨지겠죠. 그냥 작게 하니까. 반면에 세 번째 거 4.8 정도 하면 어떻게 돼요? 1280x720 크기가 오메가예요. 근데 이 정도로 하면요 4.3으로 하나 8로 하나 육안으로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크게. 128070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요새는 이미지를 그렇게 안 보고 더 크게 볼수 있잖아요. 엄청 크게. 그럼 거기는 차이가 나요, 또. 근데 보통 4.3 정도 하면 무난합니다. 아니면 난 진짜, 진짜 좋게 하고 싶어. 그럼 그냥 8메가 하면 돼요, 8메가. 그럼 제일 크게 되겠죠. 1440, 1080. 쓰면 됩니다.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4.8로 하는데 다 좋아. 근데 크기가 128070 말고 좀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설정을 바꿔주면 돼요. 여기서 누른 다음에 밑에 커스터마이즈라고 있어요.
템플릿 이거 클릭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설정값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오디오 맨 밑에 오디오고 비디오가 있고 그리고 비트레이트가 있죠. 비디오에서 크기를 바꿔주면 돼요. 지금 1280720인데 이거를 클릭해서 뭐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복잡하니까.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그냥 렌더링이 있다는 것만 아세요. 렌더링이 있고 둘 중에 하나 쓰겠다. 512아니면 4.8 쓰겠다. 512는 인터넷에 썼을 때, 4.8은 좀 크게 볼 때, 크게 볼 때. 그러면 우리가 5.12로 렌더링 하나 하고 또 4.8로도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5.12로 누른 다음에 밑에 내려갔을 때 폴더 있어요. 이제 폴더. 폴더는 내가 어디다가 만들 건지 정하는 거죠. 옆에 브라우저 누른 다음에 내가 만들 위치를 정해줘야겠죠. 바탕화면에서 그냥 아까 우리 제가 드린 폴더 파일에다가 만들죠 뭐. 그리고 5.1 끝난 사람은 4.8로도 한번 렌더링을 해보세요. 4.8로도 5.1로 렌더링 렌더레즈 만들어지면 여기 사이즈가 나와요. 대략 1메가 좀 될 거야. 이렇게 최종 영상 만들었을 때 대략 1메가 좀 될 거야. 512로 만들면. 그래요? 한번 보자. 그럼 렌더링이 빨리 되겠죠. 용량이 작으니까 빨리 돼요. 근데 아까 고화질로 하면은 뭐가 문제예요? 렌더링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용량이 커지겠죠. 내 컴퓨터가 좋은 거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아까 프리뷰 같은 거 작업하는 것 때문에 하기도 해요. 근데 작업을 막 할 때는 사양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양은 렌더링에서 나는 거예요. 렌더링에서 보통 영상 만들면은 긴 거 만들면 막 30분짜리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렌더링이 오래 걸려요. 좋은 것들은 실시간보다 더 빨리 되는 것도 있고. 근데 30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꽤 고화질로 했었어요. 꽤 고화질로. 꽤 고화질이라는 거는 한 뭐 아까 말한 4.5메가, 5메가 이상 정도 되는 거 했을 때 30분짜리가 30분 안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실시간 정도 만들어지면.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 해갖고요. 이번에는 이걸로 4.8로 하고 렌더 레즈 렌더를 들을게요. 아이고 이름 바꿔야 돼요. 근데 아까 이름하고 다르기 때문에 브라우저 누른 다음에 연습 2 누르고 렌더 저장 렌더 누르면 돼요. 그러면 4.8로 해서 영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512로 한 겁니다. 512. 처음부터 조그맣죠. 만들어진 게 저게 기본이에요. 늘리. 근데 이제 영상 자체가 작아도 잠깐요. 왜 음악이 안 나와? 응? 영상이 작아도 우리가 화면을 확대할 수 있잖아요. 확대하면 막 깨지죠. 지저분하죠. 다음은 이거 말고 512로 한 거 좀 크게 한 거 있죠. 크게 한 걸 한번 볼게요. 크게 한 거. 그럼 처음 기본 세팅이 크죠? 크게 했으니까. 어때요, 이미지는요? 깨끗해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하면은 원본 사진하고 크게 안 달라요. 그러니까 무작정 영상을 크게 만드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용량 크게 해서. 아까 4.5 정도 하면은 웬만큼 다 무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상을 다 배운 거예요, 사실을. 이게 다예요. 지금부터 여기서 조금씩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본 영상 처음부터까지 다 배운 거예요. 쉽죠?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그럼 10분간 쉬고 할까요?